한번 열어볼까요? 아, 오 마이 갓스레인지. 와,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뜻깊은 선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평양에서 온 김강희입니다.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저는 마지막 학기도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좀 일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회사도 좀 다니면서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. 뭐 저는 뭐 알바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냥 똑같은 일상 지냈습니다. 대신 유튜브는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도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저는 안 갔고 네, 여기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. 뭐 싸울 일이 없죠.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이기는 편이라서 뭐, 개기지는 못합니다. 네. 맞고 살아가지고 뭐 화해고 뭐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풀자고 해가지고 네 풀렸습니다. 네. 미국에서 선물이 도착했어요. 아, 와 진짜요? 와 훌륭하네. 와 엄청 큰데? 와. 미쳤네. 와,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에서 또 보내왔네. 한번 열어볼까요? 포장지를 되게 엄청 잘 해서 보냈네요. 잠시만. 뭐지? 이게 뭔가 옷 같은 양말인가? 아, 모자 아니야? 와, 축구 양말 보였다. 축구 양말 보였어. 아, 진짜로? 아, 아니, 두꺼운 양말. 와, 아. 퍼플룩 이건 좀. 그건 좀 싫은데? 이건 좀. 이게 뭐 소스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편지도 있는 것 같고 싸우지 말라고 두 개씩 다 보냈네. 아 이게 중요하지. 편지도 두 개씩 보낸 것 같고. 와, 근데 커플룩이 왜 이렇게 그리고 많아? 나머지는 다 이게 사탕이에요. 사탕이랑 초콜릿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서 또 보내셨어요.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보냈어요. 진짜. 이것도 딱 두 개고 이것도 두 개고 옷도 다 두 개씩이고 양말도 두 개씩이었다. 이것도 두 개. 이거 나눠 먹으려고. 와. 철저하신 분이다. 텍사스에서 보내셨나봐요. 텍사스에 사시나봐요. 그래서 어스틴? 텍사스 티를 이렇게 딱 보내주셨네요.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커플 티인 건 좀 마음에 근데 예 듭니다. 예 듭니다. 헐짝을 입어야죠. 예 같이 안 입을게요. 아 맞다 편집도 입어야지. 제 이름은 65세 할머니인 버니. 아 아까 그 버니였구나. 크루즈 나리기입니다. 저는 구독자입니다.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두 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영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몇 가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. 텍사스에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 남편과 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. 하, 또 감동이네요. 굉장히 텍사스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네. 미국으로. 아 이것도 또 두 개. 이것도 두 개. 와 굉장히 센스. 굉장히 할머니가 선주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주들 우리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선주들 생각이 많이 나셨나 보다. 그루트. 그루트 그거 아니에요? 살짝 변형된 그루트 아니에요? 그루트는 아니에요. 아 여기도 이거 있네. 와 강유영 하늘령. 야 똑같이다 우리 나누고. 아 여기 뒤에도 편지 있어요. 이것은 정하늘을 위한 것입니다. 그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다. 젊었을 때 바라던 대로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. 강유영입니다.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매우 슬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. 그것은 그를 슬프게 했다. 제 거 열겠습니다. 이 박스에 있어가지고 진짜 뭘까? 간식 아니야? 간식은 아니야. 또 커플티 아니야?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. 와, 커트 아니야? 아, 제 건 파란색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빨강 파랑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뭔가 이것도 살짝 커플.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라고 또 이렇게 담요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뭔데요? 오 마이 갓스레인지. 아 와 이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. 와, 와, 와. 이거 다 총이에요. 이거 다 총이고 각 군인들이 하나씩 다 들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. 와, 대박이다. 그래서 네 피규어예요. 바이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육해공군 다 있고 특수부대 각종 미군의 군인들 피규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내 것도 있나? 싸울까봐 똑같이 보냈을 것 같다. 아 똑같네. 바이크가 막 굴러가.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진열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뜻깊은 선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자막 좀 잘 넣어주세요. 감사의 표현을 그 쏘쏘쏘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뜻깊은 선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손도 다 둘 수 있어요 이거? 다 움직여요. 알았어.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. 이거 어릴 때 진짜 좋아했는데. 또 있어? 오늘 진정한 커플이 되네요 오늘. 미국 만세. 똑같은 거네요? 진짜 똑같다 진짜. 와 이게 마음에 드냐 저게 마음에 드냐 할까봐. 아 그렇지. 양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축구할 때 신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과는 맞는데 사과 맞아요.
애플 그 잼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달달할 것 같고 엄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사탕이랑 초콜릿 보내주셨네요. 한번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당 또 보충하라고 운동하고 당 보충하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보내신 버니 크루즈나리 할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고요. 제가 미국에 가봐서 아는데 미국인들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라든가 그 사람들의 개개인이 가진 그 마음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꼭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도 또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루즈나리 할머니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. 그냥 응원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선물까지 보내주시기 너무 따뜻한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싫지만 커플룩을 입고 한번 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